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유튜브 시작했는데요. 얼굴을 드러내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PT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게 나을까요?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광고 수익 얻으려고 또는 내가 그냥 취미 생활로 유튜브를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얼굴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강사님이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내가 강사로서의 좀 더 알리고 홍보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강사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게 당연히 좋죠. 신뢰가 가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보이고 얘기를 듣는 것과 목소리만 듣는 것과, 왜냐면 나를 알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글쓰기 쪽 하시는 거. 그러면 나는 글쓰기 강사고 이런 걸 강의하는 사람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야지 사람들도 신뢰가 가고, 아 이분한테 연락해볼까? 아 이분이 우리랑 맞는 분위기일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얼굴과 목소리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볼 텐데, 근데 엄청 좋은 컨텐츠고 그러면 뭐 떡상에서 많이 알려지면 뭐 부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강사들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브랜딩인데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담당자라 그러면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다른 유튜브에서 섭외를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프리랜서 특집으로 그쪽 채널에도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기회잖아요. 그 채널이 뭐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어쨌든 그 분야에서 되게 막 인터뷰를 받을 만한 소스가 있는 분이고 정보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사로서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유튜브로 만든 건데 얼굴을 가린다?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왕 유튜브를 하고자 했고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면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얼굴 공개하는 게 나아요? 안 공개하는 게 나아요? 물어보면 제 입장에선 공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본질이 브랜딩이니까요. 그럼요. 강사로서 브랜딩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강사님이 되게 음지에서 나 직장인이고 나 강사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활동 안 할 거야 이러면은 모자이크 하는 게 맞죠. 나 얼굴을 가리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뭐 목소리에 특별한 어떤 듣고 싶게끔 하는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다거나 콘텐츠에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뭔가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얼굴의 신뢰성을 뛰어넘기가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얼굴을 매번 공개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얼굴 공개하기. 그렇게 해도 조금씩 늘려가는 거지. 9개 정도는 파워포인트만 보이다가 한 10번째 거는 얼굴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유튜브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구독자들도 늘리고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건데, 나는 그냥 진짜 취미생활로 달려오고 싶어. 그게 아닌 이상은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나 손예진이라는 사람을 알려줘야죠, 세상에. 우리 같은 그런 업종이 꼭 해야 되는 채널 두 가지가 뭘까요? 블로그랑 유튜버 정도 하면 될까요? 대상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내 교육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자주 하는 거는 유튜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만약에 내 교육 대상이 되게 젊은 층의 20대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이 세 가지만 저는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전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홍보 채널은 일단은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관련된 거는 블로그는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글쓰기 쪽은 브런치도 많이 하시잖아요. 브런치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리고 뭐 유튜브와 인스타를 추가적으로 같이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매체가 영상이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요새는 뭐 짧은 릴스라던가 사진으로 많이 하니까, 같은 콘텐츠더라도 여기는 영상, 여기는 사진 이런 식으로, 요새는 뭐 짧은 영상 이런 식으로 더 마련해야 되니까 이게 한 명이서 하는 게 진짜 일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떤 곳에서 노출이 될지 모르고 내 키워드가 어디서 노출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지를 처음에는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죠, 네 가지 다. 근데 유튜브도 이왕 한 거 지금 시작하셨다면서요? 몇 개 올리셨어요? 지금은 딱 하나 올렸어요. 잘하셨어요. 시작이 반이잖아요. 채널명 공개 가능? 자매품 그 아래 슬러시 해가지고 출판팀 이렇게. 꾸미기는 건 되게 잘 해놓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자매품만 치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채널명을 좀 바꿀까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채널 이름명에 슬러시 있죠. 저거 들어가는 거는 슬러시를 넣는 것 자체가 검색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검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쏙쏙 들어오는 걸 해야지. 이거는 바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 이런 영상은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만 나오는 것도.
왜냐면 지금 시각화가 잘 되어 있긴 하잖아요. 얼굴 드러내는 건 신뢰성을 반드시 영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런 자료로 목소리가 나오는 나레이션의 그 영상이라 그러면 오히려 내용에 쏙쏙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이렇게 열 생각이거든요. 어떤 플랫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결국 글쓰기 강자네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실.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저는 강사로서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클래스를 여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컨설팅도 저는 많이 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가 기획까지 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특히 글쓰기 강좌는 이미 클래스가 많잖아요. 타겟을 좀 최대한 강사님의 만의 강의에 차별화된 포인트가 확 드러나는 글쓰기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나 그 내용들이 나만의 그 차별화된 말씀하신 포인트를 잘 잡아가셔가지고 클래스를 여시면 좋은 브랜딩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기 전에 유튜브를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놓으세요. 몇개 영상도 계속 올려놓으시고 구독자를 떠나서 유튜브에서 이미 내가 이런 걸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또 온라인 클래스에서 홍보 자료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작성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수강생들의 성공 사례들도 강사님의 강의에 좋은 레퍼런스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마련을 계속 해놓으시고 축적을 하시는 거 중요하고 그런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블로그나 뭐 브런치에도 계속 올리시면서 나 글쓰기 강의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라는 거를 나를 내 스스로가 꾸준히 알리셔야 돼요. 그런 거를 안 하시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고 내가 정말 초보들을 위해서 내가 싹싹 다 털어주는 강의를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최대한 아까 채널도 여러 개를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 드렸던 것도 어디서 어떤 대상이 내 강좌를 듣고 싶어 할지 솔깃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저도 혼자서 인스타에 유튜브에 뭐 블로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걸 과부하시켜서 포기를 다 하느니 먼저 할수 있는 쪽에 집중을 먼저 하시고 그런 쪽에 더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는 강사가 강의의 퀄리티를 만들어요. 강사의 퀄리티가 강의의 퀄리티를 넘어서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얼마나 준비하고 강사님이 얼마나 이 강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수강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는 100을 했는데 수강생이 150을 얻어갈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은 그만큼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하시되 객관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수강생들의 만약에 혹시나 신랄한 피드백이 왔다. 초반에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피드백들이 사실 나한테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큰 조언들일 거예요. 아, 나한테 막 상처 줬어. 기분 나빠. 사실 거기서 끝나면 그냥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은 사실 진짜 좋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말을 다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또는 동일하게 나오는 피드백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개선을 하는 필요가 있죠. 그럼 더 좋은 강사로서의 모습으로 발전할 거고. 그리고 제 유튜브 많이 보시면 좋아요. 강사님이 아까 뭐 주석부터 뭐 모든 기능들, 외부 툴 같은 것들은 꼭 배워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내 강의가 어떤 거든, 글쓰기든, 부동산 강의든, 뭐든 상관없이. 앞으로 비대면 강의는 코로나가 잠식이 돼도 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배워둬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앞으로 강사로서 전향을 하고 싶고 더 많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강의 기술은 베이스, 완전 기본적인 거야. 내가 좀더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당연히 컨텐츠도 있어야 되지만 강의를 전달하는 딜리버리 능력도 너무 중요해요, 강사들에게는. 근데 딜리버리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딜리버리가 안 되는데 들리겠냐고요. 딜리버리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1대1로 수강하는 분들은 강사님처럼 강의를 막 시작하는데 잘 모르시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1대1로 해요. 그러면 제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쉽게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거 해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본인의 강의에 바로 접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도 무료니까 그런 거꼭 보시면서 강의에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들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까 주석 팁도 좋고, 그래서
뭔가 겪으셨던 분이 되게 딱 명쾌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딱 제시를 해주시니 용기가 조금 생기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